시작할게요. 네. 할 거야? 오래전에 있었죠. 뭐가 있었어? 소년이 있었죠. 그는 똑똑했고 재능있고 잘생긴 거지. 그러나 그는 매우 이기적이었고 그의 성격은 쏘되 너무나 무해서 어려워서 아무도 원하지 않았죠. 그의 친구가 되기를. 종종 그는 화냈고 말했죠. 상처 주는 것들을. 그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뭐 어려운 게 없죠. 희는 아까 그 소년이고요. 네, 내용일치 한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일치 먼저 확인하면요. 어느 누구도 소년과 친구가 되길 원치 않았다. 나왔고요. 네, 남은 거 없고. 네, 순서를 찾아야 되고, 지침 보니까 순서 보면. 아, B번. 손톱의 수. 아, 못의 수. 소년이 들어오보니 저한테는 이건 아닌 것 같고. C번.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마침내 소년은 자랑스러웠죠, 그 자신이. 이것 좀 이상하지? D인 것 같죠? 네, D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D를 해볼까요? 네. 그 소년의 부모들은 걱정했죠. 그의 난 좋은 성격에 걱정했죠. 근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아이디어가 있었죠. 그는 그의 아들에게 전화하고 그에게 줬는데 망치와 못이 들어있는 한 가방을 줬죠. 네, 아들이겠지? 아버지는 말했죠. 뭐 할 때마다? 네가 화날 때마다 못을 꺼내서 그리고 뭐 해라? 그것을 그 오래된 펜스에 울타리에다가 드라이브 해라. 그럼 무슨 말이 드라이브 워낙 뜨지 않은데 또 운전하다라고 하지 말고 넣어라. 넣어라. 아, 저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지? 박아라. 뭐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세게. 그러니까 세게 치라는 얘기지. 그치? 담장은 매우 단단했죠. 해머는 무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대 그는 너무나 화가 나서 못 동안에 바로 그 첫 번째 날 동안에 너무나 화가 나서 37개의 그 못을 박은 거죠. 그치? 네, 밑에 보겠습니다. 아, 소년이 하루에 박은 못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 모르겠고, 소년 모든 걸 제거 모르겠고, 아, 못해서, 네, 5번 나왔네요. 네, 그 다음에 그냥 볼까요? 네. B번? 네, 해보겠습니다. B번 해볼게요. 네. 해보자, 승민아. 순대 모의 수. 못의 수, 어떤 못의 수? 소년이 담장에 박은 매일 박은 못의 수가 점점점 감소했죠. 이거 이상한데? 아무 개, 그지? 아닌 것 같지? 이거 아닌 것 같지? 그지? 아무 개, 아무 그 사건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C로 가는 게 한번 나을 것 같은데. C가 C번 해볼래? 많은 시간이 지났죠. 마침내 그 소년은 자랑스러워지 그 자신이. 이거 이상하다. 이거 아니다. B다, B. 그지? 왜냐면 못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게 이상하니까 B가 맞겠다. 네, 이렇게 못의 수, 그 단지에 박은 못의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었죠. 결국 소년이 뭐하기 시작했어? 이해하기 시작했죠. 뭘 이해하겠냐면 홀딩 스탬프가 주어져. 그의 성격을 뭐하는 것이? 쉽게 그의 성격을 홀딩하는 것이. 홀드가 뭘까? 홀드가 뭘까? 어? 홀드가 잡다잖아. 그의 성격을 잡는 거라는 건 뭐죠? 성격을? 가라앉히는 거, 참는 거죠. 그것이 더 쉬웠다는 거죠. 뭐보다 못을 담장에다가 박는 것보다 쉬웠던 걸 알았던 거지. 그치? 그는 필요하지 않았지. 뭘 필요하지 않았어? 망치와 못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죠. 그가 뭐 했을 때? 배웠을 때, 뭘 배웠을 때? 그의 성격을 잡는 화를 참는 걸 배웠을 때죠. 그래, 아버지에게 가고 공유했죠. 그의 성취를 공유했죠. 아들의 성취겠지? 지금 뭐 할 때마다? 네가 너가 화를 참을 때마다 그 올데일로 하루 종일 그럴 때마다 뭐 해라? 하나의 못을 빼내라. 그치? 네, 그런 얘기는 너무 유치하다 이거. 네, 그 다음에 어느 손이 하루에 박은 못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 답이 2번이네요. 그죠? 답이 2번이고 순서도 끝났고. 네, 그러면 네, C로 가겠습니다. C가 아니지? 아, C지? 시간이 흘렀죠. 마침내 그 소녀는 그 자신이 자랑스러웠죠. 왜냐하면 모든 못이 어떻게 됐기 때문이에요. 워군. 네, 정으로 갑시다.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는 발견했죠. 설명했죠. 그 아버지를 발견하고 이걸 설명했죠. 함께 그들은 간절히 담장으로 갔고 그리고 그는 말했죠. 얘 잘했다. 여기서 그는 아빠죠. 맞아요? 내 아들 잘했다. 그러나 pay attention to가 뭐라고요?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알아야 되는데. 얘들 이러면 안 돼. pay attention to가 뭐지? 주의를 기울여라. 구멍에 주의를 기울여라. 남겨진 모로부터 못으로부터 상처를 남기는 거겠지? 담장은 결코 같지 않을 것이다. 같은 것이 일어난다. 네가 말할 때, 상처 주는 것을 말할 때 사람들에게.
너의 말이 남겨놓을 텐데 상처를 남겨놓겠죠. 그래서 어디에? 가슴에. 모처럼 상처처럼. 네, 홀 구멍처럼. 네, 어디? 네, 그 구멍처럼. 어디에 있는? 네, 당장에 있는. 네, 이거 뭐.